4번이요. 4번에 몰입을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4번에 몰입합니다. 4번입니다. 지금. 자,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확정되는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나.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행위 구원이 안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정론을 강조하는 교리에서 믿으면 끝난다. 행위로 왜 구원받으려고 하냐. 왜? 행위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행위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론에 기대서 천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면 그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네가 뭔데 바리새파처럼 뭐 노력을 하고 행위를 닦으려고 하고 양심을 실천하려고 하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 정도의 논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으로 써놓은 겁니다. 당신들 말처럼 믿음으로 구원되는 부분이 있어. 이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영이 본래 성령이라 혼이 내 영을 만나기만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나의 본래 모습인 I am 상태, 스스로 있는 나 상태, 제가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요 상태에 접속되기만 하면 요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혼이 성령과 하나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얘기는 신뢰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은 의심이 사라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믿습니다라고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습니다. 저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어디 직장 가서 아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장님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장님과 그런 신뢰관계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으니까 좀 잘해달라는 얘기죠. 나한테 이득을 달라는 얘기죠. 피해 안 가게 잘 돌봐달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로비성 믿음을 지금 교회에서 강요해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다. 믿습니다.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예전 순교자들도요. 억울하게 가신 분도 많아요. 믿습니다라고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봐. 부정 못하죠. 부정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의 믿음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 예수님이라면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요. 나를 믿네 안 믿네는 말에 그 휘둘릴 뿐이 아니에요. 속마음을 바로 보시는 분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나를 믿는다고 안 한 자들은 내가 벌 주겠다. 이건요. 진짜 나랑 한 마음이 되라는 거, 그걸 강조한 거지. 말로 믿습니다. 충성서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그 한마디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요량에 믿습니다란 말을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순교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올바른 순교냐는 거죠, 그게. 이걸로 다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내가 충성서약만 하면 예수님이 쏴주는 걸로 이해한단 말이야. 내 내면은 황폐하고 불안해 죽겠고 다 한데 욕심이 충만한데 그 욕심을, 그 불안함을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아주 싼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정말 유치부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자들을 위해서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부터 합니다. 그것도 방편으로는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든든한 신뢰감. 어떤 의심도 없는 상태. 지금 드시나요? 성령 만난 분만 그게 들어요. 그리고 성령 만나려면 반대로 성령 만나려면 의심을 버리셔야 돼요. 몰라 하시라는 게 제가 이거예요. 몰라. 몰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자기 부인이에요. 몰라.
내 거를 놔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내 것도 내 소유도 다 모르겠어 하고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하고 의심 안 하고 맡겨버리면 그대로 성령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뭔가 바라는 결핍된 마음들이죠. 요게 입이 다물어져 버려요. 내 이름도 모른다 해버리면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추구할 게 없어져요. 세속에서 뭔가를 욕심내지 못하게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뭘 추구하세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감만 남아요. 그게 그대로 성령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해버려요. 거긴 어떤 의심도 없고 신뢰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요게 다른 말로 깨어있음이에요. 왜 깨어있음이냐? 초점만 다르요. 말의 초점만. 깨어있음은 자, 욕심의 마귀의 논리에 전혀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성령과 하나가 됐죠. 그 믿음의 상태죠. 의심 없죠. 신뢰 상태죠.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깨지면 깨어있음도 깨져요. 그래서 마귀의 논리에 바로 끌려가 버린.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바로 끌려가 버린. 믿음이 견고하면 안 끌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성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의 영성이 높고 난내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큰 애 작내로 얘기해요.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면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지 않냐 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믿음이란 건 결국 뭡니까? 몰입이에요, 몰입. 하나님한테 올인했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 몰입은 제 몰입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몰입은 사랑이다. 그 한 대상에만 집중하고 그 대상만 즐기는 행위거든요. 그 대상에서 만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어떤 의심 없이 예수님의 몰입을 하고 몰입 자체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바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몰입한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몰입하는 그 자체로 우리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성령에 이런 식으로 몰입하시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에서 몰입의 행위는 뭡니까? 기도죠. 자, 갖다 붙이기 신공으로 한번 제가 다 갖다 붙였어요. 이게 다 통하는 개념들이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이루려는 것도 믿음이고 그걸 기도를 통해서 믿으면 결국 깨어있게 되고 예수님이 늘 깨어있어라. 그거는 하나님하고 자 하나 더 보탤게요. 제가 기도 이 모든 게 접속입니다. 접속. 결국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접속이 안 됐는데 믿고 있다고 자꾸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행위는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됐는데 혼이 혼자 자기 이안을 위해서 가상의 염체를 만들어서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다, 믿고 있는 자다라고 계속 염체를 강화시켜서 그 염체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이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다가도 그것도 방편입니다. 그러다가도 접속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상태만 만족하고 계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비행기가 날아야 되는데 활주로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 돼요.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아, 믿음이 또 흔들렸어요.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밥 먹어야지 했다가 밥 하다가 아버지를 놓쳤다. 다시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이 신앙이 왜 나오느냐? 사소한 욕망에도 금방 날아가요. 이거는. 그래서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을 키우자. 예수님하고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키웁니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염체를 만들어요. 난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확보해내는 과정입니다. 절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어떤 신앙이고. 이런 신앙, 이게 유치부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은 바로 성령을 만나버립니다. 진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접속이 돼버려요. 몰입을 통해서 접속이 바로 돼버려요. 그러면 접속이 되면, 자, 혼과 영이 접속이 되면 자 영에 있는 좋은 것들이 혼한테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혼이 바뀌어버려요. 요게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이, 결국 여러분이 인격이 사실 혼인데, 그 혼의 수준인데, 여러분 인격이. 그게 질적으로 갑자기 높아지려면, 바리새파처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리새파처럼 율법을 멋지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비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근데 거기서 말하는 행위권은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채널을 열어서 성령과 하나 될 수 있고, 성령과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선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선이 안 나온다.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채널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깨어있어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늘 접속된 상태를 유지해라. 하나님이 언제 다시 그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을 심판하러 이 인자를, 메시아를 보낼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접속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마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접속을 하고 있어라. 마귀에 접속을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하고 접속. 계속 접속을 하고 있으면 그 신호를 알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때가 이르렀네, 이게 다 직감으로 안다는 거예요.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 얘기 하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영이 믿음 이전에는, 믿음 이전에는 육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육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 이 혼이요. 혼이 육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영하고 성령하고 접속이 돼버린 이래는, 이후에는 이 혼은요, 이제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이 성령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 혼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의 자녀에서,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믿음으로 성령만 만났는데, 아직 양심을 실천하지도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면서, 이 양심 성찰을 해가면서 살아가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 성인성자 써서 성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해지는 과정. 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과 육을. 혼이 거룩해지면 이제 육이 따라가죠. 자, 그런데 여기는 혼은 아직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혼은 믿음만 얻었어요. 몰입만 잘해요. 지금 기도만 잘해요. 기도, 믿음, 몰입, 감사만 잘해요. 또 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만족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몰라 괜찮아 해버리면 바로 성령 만난다는 게 그거예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면 바로 성령과 접속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노력 안 기울였죠. 노력 안 기울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죠? 하나님이 값 없이 돈 안 받고 그냥 쏘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한테 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안에 원래 성령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을 각성할 수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게 내 안에 원래 성령이 임해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서 그래요. 원래.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구원은 아니고 1차적 구원인데, 그거를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돼버려요.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죄인이면 마귀의 자녀에서 갑자기 하나님 자녀로 승격되는 것을 칭의 그래요. 칭의. 자, 칭, 말할 칭자입니다. 이제 선언된다, 말해진다. 뭐로? 의로운 존재로 선언됐다. 하나님 자녀로 선언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양심대로 살아갔을 때,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 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성화 그러고, IM을 자각하는 건 보세요. 칭의. 영적인 문제예요. IM을 자각하는 건 칭의. 생각, 감정, 오감을 황금률에 맞춰서 양심대로 변화시키는 거는 혼의 변화죠. 성화. 육신의 영광은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마지막 영화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신까지 흰옷을 입고 바뀌었다는 거는 생명과를 먹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죠? 성화까지 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게 3단계입니다. 영화는 부귀영화에서 영화를 말해요. 이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어디요? 칭의, 성화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죠. 영화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는 거고, 칭의, 성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의 도노 점수랑 똑같아요. 도노했다고 부처가 아닙니다. 도노했다는 거는 내 안에 불성을 자각해요.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아는 게 도노고, 부처답게 사는 거는 점수예요. 노력은. 기독교 똑같아요. 칭의를 통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구나 아는 거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 그 당신들 말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행위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칭의는 하지만 죄의 종 노릇을 완전히 벗어나서 성화하는 거는 믿음의 입증인 진리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이 과정을 다 아시고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모든 건 믿음으로 이루어져. 근데 믿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진리를 드러내. 그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화의 노력을 함으로써 성령의 진리가 더 드러나게 도와. 하지만 내가 도와도 결국에는 성령의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 알고 보면 믿음을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하는 그런 의미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노력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이 나와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현상계에 그 성령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인식과 실천은 이겁니다.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고 접속이 되고 성령과 접속이 돼서 성령의 지혜가 나한테 오면 자 성령의 지혜를 접속이 됐으니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를 다운받아서 혼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를 실천하면 사랑이 돼요. 진리의 이해와 진리의 실천. 이게 혼의 주 임무가 되고 혼이 그걸 해냈을 때 성화라고 합니다. 그걸 해내가는 과정을. 그래서 해냈을 때는 성화의 열매를 이제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보장되는 겁니다. 제 얘기냐? 뭐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나의 형제들이여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걸 실천을 행위로 번역해도 되는데요. 제가 굳이 실천으로 한 거는 행위하면 사람들이 행위 안 돼. 기독교인들이 지금 행위를 율법과 너무 동일시해요. 그래서 영어를 좀 바꿔본 거예요. 율법을 얘기할 때는 행위라고 번역하고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실천은 이제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실천을 말할 때는 실천이라고 할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양심의 실천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한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는가?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다. 설사 당신이 믿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로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대충 듣습니다. 야고보가 이날 좀 기분이 안 좋았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고 넘어가요, 그냥.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자꾸 왜 이러실까? 이런 자꾸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불편하네?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실천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그건 자, 보세요. 성령이 어떤 영이죠? 요것 하나만 딱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보장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한다는 건요, 내가 평소에 이제 모르던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 뜻대로 살게 해주는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실천할 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내 혼은 전지전능은 아니더라도 자 전지의 힘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내가 지혜로워져요. 전능의 힘을 받아서 실천력이 늘어요. 못 하던 걸 해요. 산도 옮긴다고 했잖아요. 못 하던 걸 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진리를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실천을 안 하죠. 꽝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잘못된 믿음도 아니에요. 성령을 만났더라도 실천이 안 나오는 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잘못된 믿음은 인간이 그냥 에고작용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체를 만들어냈던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을 만났는데 인격이 안 바뀌어? 양심이 안 나와? 실천으로 안 돼? 남을 나처럼 사랑을 못 해?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그건 성령의 씨가
내 마음에 성령의 씨가 뿌려졌죠. 이게 말씀의 씨예요. 동시에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도 되고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씨예요. 그 뿌려졌는데 내 혼이라는 그 밭에 뿌려진 거예요. 씨가 싹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밖으로 지혜와 사랑과 실천이 안 나오면 저 죽은 거예요. 저 씨는. 가보면 씨는 제대로 박혀 있어요. 싹이 안 나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실천도 믿음의 강화이니, 근데 제가 한 번 또 껴안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분들을 한번 껴안아 드릴게요. 실천도 결국 믿음의 강화예요.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됨이죠. 그 하나됨이 강화돼가는 게 믿음의 강화잖아요.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면 믿음의 강화의 과정이죠. 사실은 보세요. 칭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믿음이 이루어짐이고 성화라는 것도 결국 믿음이 강해진 거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칭이 성화가 다 믿음의 강화다라는 측면에서 그 믿음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건 수용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 오직 믿음 즉 성령과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나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줘요. 성령이 다 해줘요. 이런 식 믿음을 믿고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미 성령이 좀 막 이렇게 각성되셨어야 맞습니다. 제 얘기를 쭉 따라오셨던.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